이게 황자. 껍질 완전히 안 벗긴 이거는 황자. 네. 이게 다 두른 거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거는 하얀 거는 네. 하얀 자루는 네. 전부 사람이 먹겠거나 까놓은 거고요. 아, 이거 완전 벗겨 껍질 완전 벗겨 놓은 거는 네. 이거 하얀 자루고. 네. 저 파란 풀에는 네. 이제 산에서 따가지고 한번 깐 거. 아, 한번 깐 거. 네. 그러니까 그 딱딱한 껍질채 있는 게 저 노란 네. 포대 된 거예요. 네. 우와. 너무 아쉽지만 네. 아니야 이렇게. 한번 깐 거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한번 까가지고 지금 담아놓은 게 이 노란색 포대에 있는 것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이걸 까면 이 하얀 포대.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까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네. 속에 있는 그런 자실이 되겠네요. 네. 여기도 다 완전히 까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황자. 아, 황자씨예요, 이거는? 저건 백자. 네, 네. 아. 이제 황자, 사람이 목격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되어 있는 게 이제 이게, 그건 백자죠, 이건 황자. 이게 황자. 아, 껍질 완전히 안 벗긴, 이거는 황자. 그냥 견과류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황자, 네, 황자 드시면 되겠어요. 네, 황자 드시면 네, 네. 백자선? 백자선 쪽여가지고. 죽거리는 용도로? 네, 백자선 쪽여가지고. 네. 이건 또 백자. 아, 이게 백자. 네, 껍질 완전히 벗긴 백자. 네. 이건 죽거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죽도 끓여서 먹고, 네. 견과류 쓰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그 수정과 같은 거, 네. 그 위에 띄우는 것도, 밥을 때도 밥에다 넣어서 같이 먹어도 고 잣을 밥에도 넣어서 먹어요? 네, 밥 할 때 하나 넣어서 먹고. 수정과 뭐 저런 것도 물김치 네. 같은 거 할 때 네. 위에 띄우는 건 이거 백자스로 해야죠. 네. 국식은 네. 다 뭐 그, 네. 뭐 반찬 같은 데다도 뿌리, 몇 개씩 놓아줘도 좋고 예, 예. 이건 어디다 해도 좋은 거예요. 여기가 저온 창고예요? 네. 어우 추워. 저온 창고가 없으면 잣장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요. 이 온도를 맞춰서 해야 예, 예. 변화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썰렁하네. 온도 맞추느라고 창고도 엄청 크네. 사장님, 잣 종류가 지금 뭐 있는 거예요? 백잣이 있고 황잣이 있어요. 이것이 백잣이고요. 네. 이쪽에 있는 게 황잣. 황잣. 예. 황잣은 이거 껍데기 덜 벗긴 걸 갖고 황잣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덜 깐 거예요. 쌀로 말하자면은 네. 이건 현미고, 네. 이건 백미 쌀이고. 아, 이거는 쌀로 얘기하자면은 황잣은 현미에 속하는 거고요. 네. 백자선 그냥 네, 그거는 이제 한 다 까진 거 완전 네, 그 네. 쌀로 말하자면 다 비먹게끔 깐 거예요. 네, 네. 이건 죽소 먹는데 아. 우린데 많이 넣고 이거는 그 생으로 사람이 네, 그냥 잣을 먹는 거고 이거는 이 예. 요 황자선 아 백자선 깨끗이 까놓은 이거 백자선 죽 끓여 먹는데 예, 많이 사용하고 먹는. 그리고 이거 황자선 그냥 먹는데 아 그냥 저기 견과류식으로 예, 그냥 예, 먹는 예. 용도로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500ml 하고 1kg짜리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kg짜리는 8만 원. 1kg짜리는 8만 원. 400, 500g짜리는 4만 원. 아, 500g짜리는 4만 원. 그게 그러니까 딱반 맞네요, 가격도. 예. 예. 그럼 이거 황자선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황자또? 황자시나 백자시나 예. 가격은 똑같아요. 아, 황자또 1kg가 8만 원, 500g은 4만 원. 예, 똑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소비자님들이 주문하게 되면 택배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배비는 3kg 이상은 무료. 택배비는 무료고요. 어, 예. 3kg 미만에는 그 택배비 택배비가 본인 부담이고요. 본인 부담이고요. 예. 이렇게 저렴하게 파실 수 있는 그뭐 이유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자산을 사가지고요. 네네. 산 덩어리를 사는 게 아니고, 네. 1년에 그 잣만 따가는데 얼마큼씩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잣밭을 사서 네네. 인부를 대서 따는 거예요. 아. 그 인부를 대서 따가지고 내가 직접 그렇게 관리해가 인부들 사가서 보니까, 네. 거기에서 저 내가 재료를 조금 싸게 구우니까 좀 네네. 싸게 파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하게 파실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몰라서 못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싸게 파는 거예요. 예. 그럼 잣은 주로, 잣죽 끓일 때 사용하고, 또 견과류로 예.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 잣은 어떻게 먹든 좋아요, 먹기만 먹으면. 예. 박스가 500g 박스하고 1kg짜리 박스가 있고요. 이렇게 잣이 500g. 그다음에 이렇게 1kg가 있는데 잣 종류가 백잣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황잣도 있습니다. 500g은 4만 원, 1kg짜리는 8만 원. 황잣도 똑같아요, 가격은.